온타리오 시력인협회가 임페리얼사의 업소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온주시력은 지난주 20일 온타리오주 오타와 연방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다음날 몬트리올로 이동해 임페리얼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. 이날 시력은 중국계 편의점 단체와 임페리얼사의 요구서를 전달하고 중국계 회원 100여 명과 공동으로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현지 언론의 취재도 이어졌습니다. 시력은 또 중국계 등 타민족 편의점 대표와 공동으로 임페리얼 본사를 방문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차별 정책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시력은 내일 모레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주류 언론사 광고 게재와 전국 시위 등 향후 캠페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임페리얼사의 신규 프로그램은 업소별로 판매가 상한선을 제시하고 상위 업소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대부분 한인 업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